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로 왔습니다. 여기 보면 넓은 대리석 바닥 보이죠? 제가 이제 제가 어떤 컨셉의 스팟을 좋아하는지 이제 컨텐츠에서 색깔이 보일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여기 보면은 두 계단 무대가 있어요. 여기 두 계단 다운 연습을 하려고 이 녀석이랑 같이 왔습니다. 딱 보시면 여기가 원래 옛날부터 보드 타던 그런 스팟이었거든요. 그래서 건물 옆에 보면 이 공간 있죠. 로컬 스케이터 분들이 그동안 모아오고 관리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기물들이 원래는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뭐 정책상이라고 해야 되나? 기물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무대랑 이 넓은 대리석 바닥에서 보드를 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다운 연습하는 거를 해보려고 이곳에 온 거예요. 요 녀석이랑. 그러면 적당히 일단 몸 풀었으니까 바로 보고 처음부터 하는 걸로 다시 컨텐츠 찍자고. 몸은 풀었긴 했지만 다시 기본기부터 여기서 나 띄워주려고 엄청 실패하는 거 봐. 오, 나이스. 아, 이렇게 자연스 동시한지니까 이상하잖아. 의도한 게 아니었어. 여기서 다운을 연습하려고 저는 간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백사이드 빅스핀 다운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게 목표예요. 일단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하는 걸로. 꼭 한 번은 성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탈 수 있는 거를 일단 좀 더 시도하는 거고 이 친구는 목표인 백사이드 빅스핀 다운. 네. 오케이. 원래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연습을 해야 돼. 뻣뻣하게 쓰게 된다고? 완충작용을 하라고. 완충작용이 지금 하나도 안 되잖아. 지금 젊다고 지금 뭐 그냥 팍팍 찍는 거야? 너 그렇게 젊지도 않은데. 그치, 너 젊지도 않지. 우린 관절을 아껴야 되니까 완충작용을 충분히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내 콘텐츠는 그런 거 아니야. 아, 이상한 거 하지 마. 뭐 이거 하지 마. 아,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아, 우리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 오늘 한 12시까지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몇 시인데? 괜찮아. 11시. 난 괜찮지. 나는 집에 가서 혼나면 되니까. 아, 아니.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면 되니까 12시에. 저도 상관없어요. 그럼 좀 더 타. 너 그러면 일단 되는 거 좀 해 볼게요, 그러면. 되는 거? 너도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그랬어. 알았어. 딱 정하면 일단 되는 거. 나는 지금 하드 플립 타고 오늘 사실 막 집에서 상상하기로는 이 두 계단 다운 그전에 탔던 레이저 플립으로 한번 트라이 해볼까 막 생각했었거든. 아, 근데 지금 타는 거 보니까 오늘 아니에요? 오늘 아닌 거 같아. 나도 탈 수 있는 거 좀 최대한 타보고 12시까지? 지금 딱 1시간 남았으니까 1시간 동안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아니야, 관절을 부시는 게 너의 스타일일 수도 있어.
우리 지금 1시간이 아니야. 40분. 지금 40분 투자해서 지금 하나 탄 거야? 뭐냐 우리. 막 엄청 여러 가지 탈 것처럼 해놓고서. 나 일단 프롬기 타야 돼. 난 좀 더. 40분도 부족해. 아, 1시간. 난 20분 안에 타야 돼. 너라도 하나 더 타라. 결국 이렇게 대실패. 근데 트릭은 실패했지만 오늘 전체로 봐서는 실패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오늘 프론트사이드 플립 다운을 연습했을 때 오히려 느낌적으로 좀 얻어간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결국 한 시간에 하나도 못 탔다. 저기 뭐 자기 거 뭐 보고 있나 보지? 어? 아, 형이 이렇게 실패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자기는 핸드폰 보는구만. 왜 하필 두 계단일까? 한 계단은 뭐 우리 그냥 보도블럭 그런 곳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한 계단은 뭔가 하면 그냥 바로 내려가는 느낌. 근데 이 두 계단서부터 진짜 뭔가 팝을 치거나 이제 공중에서 플립을 돌릴 때 확실히 채공 자체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랜딩하기 전까지 뭔가 살짝이라도 좀 몸을 더 움직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덜 다치는 게 두 계단이라서 여기 딱 두 계단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여기서 스케이트보드 타는 스케이터들은 이곳에서 진짜 많이 탄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도 여기 로컬 분들은 많이 못 뵀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보드를 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곳에 와봤는데, 아 진짜 여기 정말 타기 좋아.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다운 연습하려고 왔는데 아 생각보다 많이 못 탔네. 어제 여기서 탈 생각으로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도 연습해야지 막 생각했는데 많이 못 탔지만 그래도 이거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또 느낌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계단 다운 연습한다기보다는 두 계단서부터 하고 세 계단서부터는 좀 충격이 좀 있기 때문에 완충작용 많이 해야 되고, 다운 연습은 두 계단에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했더니 전화 온 줄도 몰랐네. 지금 집에서 급히 저를 찾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한 2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2시간 지날도록 이거밖에 못 탔냐 하겠지만 맞아요, 이거밖에 못 탔어요. 그래도 재밌게 탔어. 그리고 아까 저기 다운 연습할 때 이 건물과 그 지붕과 지붕 사이에 있어가지고 저기 계속 그늘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덥지도 않았어. 저기서 좀 쉬면서 다운 연습하고. 오늘 확실히 둘이 타니까 진짜 외롭지가 않네. 너무 재밌게 탔어. 서로 자세도 봐주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려주고. 스케이트보드는 진짜 같이 타, 혼자 타도 돼. 하지만 같이 타니까 재미있다. 어, 재밌다. 아, 진짜 완충작용 안 했다가 무릎 다치더라. 다운 연습할 때 완충작용 꼭 해야 돼. 일단 저는 집에서 엄청 찼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형 채널만의 막 인사 이런 거 없어? 없어. 하이파이브.